예전에 그러셨지. 베이징 야경 보면서. 개혁 개방한 중국이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달라졌다고. 원년에서 친 중국도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차장님, 이 광고 사업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광고를 계기로 북한이 남한과 접촉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박 선생도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화국에는 300만 동포들이 아사와 동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나 탑니다. 돈도 10달러에 팔려가고 있단 말이오. 저를 왜 믿으신 겁니까? 당신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처장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고, 둘째는 모험입니다. 지장님, 저하고 마지막으로 모험 한번 해보실랍니까? 남조선 동무들은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게야. 기가니까 선거 때마다 쪽으로 달려와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 미사일 쏴달라, 이거 내놓고 가서 동포의 부탁을 들어줘야지. 내 말 맞지 않소, 박선생?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농락당하시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박선생, 내 참 희한한 거이. 사람이란 게 말이오, 태어나서 몇 달이면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수십 년을 살아도 입 다무는 법은 도통 배우질 못하오. 그거의 명을 제척하는데 진심으로 우려 고맙소. 아버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만약 이번에 무역 시위가 있을 경우엔 광고 사업은 물론 그와 연계된 골동품 사업 역시 중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박 선생을 충미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판세를 분석하면 모자람이 있어 보이는마. 내 민족 동포의 차원에서 남쪽 정부에 부탁을 들어준 건데 어깨 광고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 판단한단 말인가? 만약 현재 박빙이 선거가 위원장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면 말입니다. 장군님, 박 선생의 얘기가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남조선 내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취합 분석했을 때 지난 총선 당시 판문점 무력 시위에 대해 의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조치가 오히려 반발 심리를 자극해서 김대중 후보의 압승을 만들어준다면 그 뒤엔 역풍이 불어서 광고 사업을 날려버릴 것이고 위원장님의 정책 자금이 될 골동품 사업마저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과장이라고 했나? 삼장! 정부택입니다! 정동무도 다 들었을 텐데 동무 의견 말해보라. 장군님의 재가가 떨어진 명령이 번복되면 남조선 도당들은 우리 체제를 아주 가볍게 볼 것입니다. 만약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에 물든 타락한 반역자의 낭설일 뿐입니다. 정과장의 얘기가 중심에서 비롯된 얘기라면 이 의견 역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위부원들이 모두 중심에서 무력 시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가? 위원장님께서는
남측에서 휴전선 무력 시위 대가로 360만 달러가 전달될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측에서 준비한 금액은 40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0만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 공화국 동무들 중 누군가가 남조선 괴뢰들과 손을 잡고 날 농락했다 이 얘기야? 이런 쌍간나 새끼들 정동 뭐 알고 있었어?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다? 기감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최근 위대한 결정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광부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금전적 이익의 공화국의 아름다운 동강선전, 무엇보다 민족의 화합을 이끈 역사적 결단력과 체제의 유연성을 전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지금 대선 직전에 무력 시위를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작 400만 불 때문에 수십 수백 배의 경제적 이득을 벌이실 겁니까? 명훈이, 이건 우리 공화국의 수치야. 이번 휴전선 무력 시위건 말이야.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동 분자들을 완전히 발본색으로 하라.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무력 시위를 포함한 남조선 정치인들과의 거래를 모두 보류하겠어. 어차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남조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보여주지 않아서. 예, 현재까지 북쪽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비무장지대부터 38성 인근 부대까지 철저하게 체크하란 말이야, 알아? 실장님, 명령하신 타깃을 확인했는데 베이징발 고리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간 걸 확인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 역시 예전부터 박 선생께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는데 초라한 것이긴 하지만
아주 싫지 않다면 가지시오. 언제쯤 다시 보는 겁니까? 광고권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요.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아, 한잔하시겠소? 까짓것 하시죠. 반도를 변화시킬 위대한 광고 사업을 위하여. 위하여? 야. 서해오도 휴전선 무력시니까 말이오.